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이하님이 오늘이 11월 6일이잖아요. 방금 딱 이날 우리가 이하님을 데려왔어요. 보호소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자축 파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네. 이거를 잘 으깨줄게요. 네. 이게 다 천연 재료로만 만들고 색깔도 낸 그런 케이크라고 합니다. 우리 라연 생일 생일 축하해. 축하해. 우리 이 언니 생일 축하해. 같이 먹어, 예쁜이들. 아이고, 이뻐. 다들 너무 고마워. 복덩이들이야. 그니까. 우리 대민이 정말 조용히 잘 먹어. 사과해, 대민한테. 아, 데미야,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해. 데미야, 미안해. 어? 라이언, 안 돼. 이거 올려놓으면 돼. 그럼 데미가 와서 먹을 거야. 잔뜩 화가 났네. 오늘처럼 재채기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그러게. 알러지가. 이제 우리가 먹어볼까? 네. 언니는 오늘 저녁은 이걸로 때려도 되겠다. 오늘 그 얘기를 할까? 라이언 처음 데려오게 된 이유? 응, 데미랑? 그럴까? 응. 그럼 내가 먼저 이거 물어볼게. 데미 먼저 얘기해야 되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같이 살기 이전부터 데미가 있었잖아. 그래서 난 항상 되게 알고 있지만 뭐또 그런 걸 듣고 싶어. 데미를 어떻게 만났고 왜 데려오게 입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 나는 그 히스토리를 그때 짧게나마 아니까. 그리고 그때 없었으니까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 부분이. 맞아. 사실 데미는 연거리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라이언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키울 생각이 전혀 없다가 데리고 온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참 신기하긴 해. 나도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식물들을 엄청 많이 키웠었거든. 그러다가 서대문구에 있는 이제 고양이 보호소, 유기묘 보호소에서 봉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돼서 거기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친구가 봉사를 거기서 한다 해서. 근데 그러던 중에 그 중에 데미가 너무 애교가 많은 거야. 그치, 되게 애교 너무 많아. 애교가 너무너무 많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계속 만져달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니까 되게 애가 간절해 보였어. 그래서 아, 나는 얘가 되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겠다고 생각을 했거든. 얘는 100% 조금 있으면 입양 입양 가겠다.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여쭤봤어. 데미가 인기가 되게 많지 않냐고. 그렇게 여쭤봤는데 데미가 인기가 너무 없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니까 그 이유가 못생겨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생기다고 생각을 해서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 뭐가 못생겼는데? 삼색이라서. 삼색이가 왜 못생겼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 삼색이를. 왜? 몰라.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니까. 동물한테까지 외모로 평가를 해? 근데 나도 그때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장난해? 아니, 무슨 소유물이야? 인형이야?
왜 외모로 평가를 해? 그니까. 근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집에 와서.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데미는? 아니 화가 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 고민을 시작을 했어. 키울까?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 생각이 들더라. 근데 약간 만류하는 친구들도 많았어. 왜냐면 내가 원래 키울 생각이 없었고 난 고양이를 잘 모르고. 그치. 그러면 만류할 수도 있지. 충분히 만류할 만하잖아. 그치 맞아.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라이언을 데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한 생각인데 후회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후회를 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계속 키우려는 결심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그래서 맞아. 내가 만약에 후회를 하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키우자. 그 결심만 하자. 중요한 결심이다. 그 결심만 하면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데려오게 됐지. 근데 웬걸? 그렇게 애교덩어리였는데 집에 왔더니만 싸나운 부엉이 같았어. 아 싸나웠어? 표정이. 아 표정이. 그치 긴장하고 낯서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너무 걱정돼 그거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데미가 생각보다 되게 예민한 애였던 거야. 그치 예민하지 우리 애기. 그리고 밤에는 너무 심하게 울어서 아 쉽지 않지. 진짜 무섭게 우는 거야. 아 너무 많이 울었어. 그럼 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진짜로.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게 데미가 안 행복해 보이니까. 아 근데 나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쓰이고 너무 슬퍼. 괴로워.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롭지. 그랬는데 데미가 밤에 찾아오기 시작했어 나한테. 한 번 코인사하고 가고. 귀여워. 갑자기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나가고. 어머. 그러고 갑자기 만지는 거 허락하게 됐고. 아니 그리고 나는 데미 키우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게 위대하구나. 그걸 배운 것 같아.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처음 몇 달 진짜 한 6개월은 무서웠어. 특히 밤에 보면은 너무 부엉이같이 생겨서 아 좀 기운 납겠어. 야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고 내가 부엉이를 되게 무서워해 원래. 원래 무서워해. 그러니까 나도 이상한 거지. 부엉이를 그렇게 닮은 애를 내가 부엉이를 무서워하는데 누구보다 부엉이 닮은 애를. 그러니까 진짜 닮았어. 근데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1년 정도 됐나? 얘를 딱 보는데 너무 이쁜 거야. 웬일이니?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근데 예쁘게 생겼어. 웬일이니 진짜. 이게 그때 느낌은 내 눈에만 예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예쁜 거야 이거. 진짜 예뻐 우리 데미.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예뻐. 너무 귀엽고 목소리도 너무 예뻐. 그때 이게 사랑이구나 생각했어. 난 데미 처음 봤을 때 너무 예쁘다고 막 그랬었잖아. 고양이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볼 기회가 나 많이 없었잖아. 나는 강아지랑 함께 어릴 때부터 자라왔어. 그래서 난 데미가 너무 소중해. 나한테 특별한 존재야. 데미한테도 연구리가 특별하지. 그치. 두 번째 같이 살게 된 인간. 맞아. 갈 줄 알았는데 안 가. 안 엄마? 가. 계속 절대 막, 안 가. 갈 줄 알았는데 엄마? 계속 며칠 뒤에 또 오고 한 몇 시간 뒤에 또 와. 솔직히 몇 시간이었잖아. 맞아. 같이 안 살 때도. 맞아. 라이언은 제가 설득을 많이 했죠, 연거리를? 그랬죠. 맞아요.
그때 일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라이언을 처음 본 건 유나였어. 그치. 그치. 난 처음 봤지 내가. 우리가 라이언을 본 게 그 마석 보호소라고 친구가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해가지고 우리도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갔을 때 첫 봉사날이었지. 그 난 이제 내가 산책 봉사하고 산책할 친구들 다 하고 이제 난 이제 마음을 씻고 이제 보호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나가 나한테 라이언이라는 애를 보러 들어가자고 했나? 그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보하고 싶은 애를 만난 것 같다고 내가 한번 보자고. 맞아. 그래서 나는 사실 보고서 가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우리가? 혹시 인보를 하고 싶은 아이가 있더라도 나는 인보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근데 내가 설득을 했잖아 영을. 내가 인보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강아지 퍼피라는 친구랑 거의 15년을 가까이 있다가 20대 중반쯤에 떠나보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사실 그 영향이 아직도 있기도 하고 지금은 그래도 라이언 덕분에 그 슬픔이 많이 나아져서 웃으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슴 한편에 되게 아리는 게 크거든. 그래서 나는 떠나보내는 슬픔이 너무 크다는 걸 아니까 인보를 하면 결국에는 보호 임시라는 의미니까 내가 입양을 하지 않고 임시보호를 한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을 쏟아왔는데 그 아이가 물론 더 좋은 사람한테 가면 너무 기쁜 일인데 나는 그것도 또 하나의 이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아, 유나가 말을 다시 해줘. 그러니까 영거리가 처음에 이 인보는 하기 싫다. 인보를 하려거든 차라리 입양이 자긴 낫고 근데 입양을 하기에는 자기가 자신이 없다. 맞아. 커피를 떠나보낸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는 싫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내가 그래서 근데 나는 인보하고 싶은 이유가 일단은 인보를 하면 애들이 입양을 훨씬 더 잘 가는 것도 있고 보호소에서 애들이 지내는 것보다 어쨌든 가정집에서 지내는 게 훨씬 나으니까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당연히 헤어질 때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든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힘든 게 낫다. 우리가 힘들고 애들이 더 좋은 게 낫다. 마음은 우리가 그냥 힘들어 하면 되는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연구리가 단칼에 맞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인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라이언을 보러 간 그러고 그러고 봉사를 가서 라이언을 만난 거지. 근데 라이언을 내가 딱 만난 거지. 어땠어? 라이언 딱 봤을 때 너무 불쌍했어. 너무 애가 겁이 많아. 겁이 너무 많아. 아 너무 그게 안쓰러운 거지. 근데 우리 데미도 겁이 많잖아. 맞아. 겁쟁이들. 그러니까 데미 생각이 나면서 너무 데미 같은 거야 이거. 안쓰러운 거지. 그러면 이렇게 겁이 많은 애들은 특히 예민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보호소에서 얼마나 힘이 그치. 들겠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지. 그래서 아 라이언을 데려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거리가 라이언을 못 봤으니까 영거리한테 한번 보러 가자고 얘기를 내가 했었고 그래서 라이언을 보러 내가 데리고 갔지 영거리를. 맞아. 어땠어? 아직도 그게 너무 막 기억에 남아있어. 1년 전이어도 그 라이언은 실내에서 있었잖아. 그때 라이언이 내가 딱 가니까 막 아이들이 사람이 오면 되게 좋아하잖아. 산책 간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 겁쟁이도 낯선 사람인 내가 분명히 낯선 사람인데도 산책 가는 줄 알고 막 거기 문에 매달려서 막 그랬었던 게 딱 첫 모습이었고 그래서 유나가 제가 라이언이야 하고 걔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그 퍼피 있잖아. 퍼피 눈이랑 너무 닮은 거야. 그 눈이 눈빛이 눈빛이 너무 닮은 거야. 우리 퍼피도 겁이 되게 많았거든. 예민하기도 예민했고 근데 그 눈빛이 너무 닮은 거야. 그래서 순간
우리 퍼피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막 그렇더라고. 마음이 되게 복잡 미묘했어. 눈물 날 것 같아 그때. 사실 되게 그랬었어. 근데 막 그 상황에서는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내가 내색은 안 했는데 되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단번에 느꼈어. 이 아이를 이 아이를 너무 데려가고 싶다.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물론 난 다른 아이들도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럴 여력은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조금씩 조금씩 하자 해서 첫 시작을 라이언으로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도 라이언을 임무를 하자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 둘 다 임보로 데려왔잖아. 근데 아니 이제... 나는 임보로 데려올 때 난 이미 마음속 그에 입양 난 무조건 입양이었어. 나는 윤아한테 아 임보 그래 해야지 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임보는 고로 입양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난 그냥 입양을 생각했어 처음부터. 아니 나는 임보로 생각하고 데려왔거든 나는. 근데 언제 입양이라고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담당자분이 전화하셔서 임보 어느 정도 기간 생각하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한 2년 정도요? 이러니까 그분이 너무 놀라시면서 그건 거의 입양인데요. 그렇지 보통 임보는 짧게 아이고 단기간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나 입양하고 싶나? 나 입양하고 싶은 건가? 최대한 길게 임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나 입양하고 싶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근데 막상 우리 집에 오니까 입양을 할 수밖에 없었지. 일단 그냥 라이언을 우리가 처음에 저 아이 임보해야겠다 하고 그 관계자한테 말을 했나? 근데 이제 바로 못 가니까 한 2주 텀이 있었나? 맞아. 나는 이미 그 사이에 나는 그냥 이미 입양이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절대 못 보내거든 데려오면은. 어떻게 보내니? 어? 내가 그 보내는 아픔을 겪어봤는데 물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더 행복하겠지만 못 보내는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 마음에 나는 입양을 처음부터 하자 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냥 얘는 그냥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어 데려올 때부터. 그래? 그럼. 나도 사실 그랬던 거 같아. 사실은 그러고 중간에 한번 라이언 보러 갔지 입양하기 전에. 아 맞아 맞아. 중간에 한번 라이언 보러 갔을 때 너무 또 안쓰러웠지. 아 나 그때 진짜 힘들다. 아니 그때 그 반려견 카페 갔는데 애가 구석에서 가만히만 있었잖아. 우리랑 있지도 않고 물론 맞아. 우리랑 친하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지 혼자 있었겠지. 그게 너무 안쓰럽더라. 그리고 나는 동시에 저렇게 소심하고 겁 많은 애가 어떻게 그렇게 펜스에 매달려서 우리한테 울려고 했지? 아, 내 말이, 내 말이. 나는 그게 소름이 끼치더라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니까. 그랬을 거라는 마음이 또 막 한 번 마음이 또 와르르 무너지고. 맞아. 그랬다. 그랬다. 해야 돼. 조만간 애들 거 쇼핑 좀 한번 하자. 장난감이랑 특히 데미는 좀 좋은 장난감도 몇 개 사주고. 결혼식 끝나면? 아 이제 결혼식 끝나면 아이들한테 진짜 집중해야 될 것 같아. 아이들한테 집중해야지. 요새 진짜 결혼식 준비만 하고 있어서. 끝! 동시에 했다. 그러게. 아, 나 방귀 끼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